안녕하세요. 김서울 밴드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쯤 이때쯤에 부산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좋아요. 저희들에게 엄청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뵈서 너무 기쁘고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너무 특별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데도 넌 아름답지. 너는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너의 눈빛과 감정 모두 하나뿐이고 절대적인
네가 겁나
Thank you.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 눈에 조금 띄는 다른 지역에서 뵀던 분들이 여기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부산에 계시는데 네, 오신 분들도 보이고 계절 오류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섭외를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계절 오류. 근데 저의 이름 자체가 계절을 오류시키는 이름이기 때문에 4월달이 아니면 저는 좀 이렇게 섞여버리게 되잖아요. 뭔가 뭐 겨울에 나타난다거나 했을 때 좀 이질감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 이름이 좀 저도 익숙해져서 4월달로 느껴진다기보다는 사람 이름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제 이름이 본명이 있고 4월은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그냥 제가 4월달에 태어나서 4월생이니까 그냥 김서월 할까 이렇게 큰 뜻 없이 지은 이름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짓고 나니까 4월달에 저를 떠올려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저도 이렇게 카페에서 가만히 있다가 3월쯤에 막 4월에는 이런 식으로 옆 테이블에서 들리면 저도 흠칫 놀라기도 하고 그런 계절 오류적인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사람들이 저한테 뭐 4월씨 이렇게 부를 때 그 좀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이름이라 좀 저시기하지만 저도 제가 지은 이름이니 그리고 더 친해지면 뭐 4월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데 저는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4월님, 4월씨보다 저를 이렇게 4월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발화하는 사람도 너무 낭만적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저는 메일을 제가 업무 메일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안녕하세요, 4월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약간 쾌감이 있어요. 이게 저 룰이 맞죠? 네, 저는 올해 3월에 정규 4집을 내고 4월달을 태어나서 제일 바쁘게 보내본 것 같아요. 24년도 4월이 저에게 엄청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엄청 좋은 그래서 그게 지나고 이제 뭐 4일쯤 됐죠? 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누워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 시절을 잊고 살았어요. 정말 설거지도 하기 싫을 정도로
눕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시잖아요. 뭔가 좀 힘내서 열심히 하고 딱 처질 때 친구가 야, 커피라도 마시게 나와 이러면은 조금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노래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좋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원래는 4집에 있는 노래들을 꽁꽁 숨겨놨었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 공연에서 저의 1, 2, 3, 4집의 노래들을 이렇게 합쳐서 셋리스트로 들려드리는 공연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많이 참았거든요. 언제 4집 노래 해? 하면서 막 1, 2년을 참았는데 아 이렇게 섞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왠지 세상에게 다음에 독약이 나오는 것도 너무 알맞는 것 같아요.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칼입니다.
처음 자던 날에 널 좋아했는지도 몰라. 잊지 않았지 언제나 사랑에 실패했으니까. 되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는 우리 서로가 없는 곳에서 울어야 해.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다 지워버려도 되겠니? 처음 봤던 나도 널 좋아했는지도 몰라. 잊지 않았지 언제나 사랑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신뢰받지 못했지.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 나를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곁에 머물지 않았지. 내 맘 주어도 내 맘 갖고 싶진 않았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나 죽지 못하고 뭐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난 죽지 못하고 뭐가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나는 신뢰받지 못했지 항상. 나는 사랑하지 않았지. 지혜로운 사람은 내 곁에 머물지 않았지. 내 맘 주어도 내 맘 갖고 싶진 않았지. 난 죽지 못하고 왜 난 죽지 못하고 나아지길 바라는 건지. 감사합니다.
안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짜 같은 그런 마음 나도 조금 알아. 가끔씩은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 없지. 사랑해준다 해도 네가 사랑해주지 않아 소용없어. 아몬드 같은 너의 두 눈 그 위에 소복한 속눈썹 오늘 공연에서 하나를 뭔가 들려드릴 수 있다면 계절 오류에 어울리는 노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들려드린 눈가비가 섞여 내리는 밤이었어요. 너무 그 자체가 그냥 섞여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그리고 눈가비가 섞여 내리는 밤 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이 눈도 다 맞고 비도 다 맞고 그러다 보니 예, 갑자기 좀 단순하게 명쾌해지는 그런 기분을 담은 노래여서 앞에 노래들을 마무리해주기에도 참 좋고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었어요. 멤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실 뻔 하셨다면서요? 기타의 이시훈님. 이렇게 공개 체험을 해도 될지. 저희 팀 약간 지각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각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실수로 이제 다른 열차를 타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여자 넷이 머리를 맞대니 이 한 사람이 부산에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타의 이시훈님이었습니다. 그 취소표를 너무나 잘 구하는 거예요. 솔기님, 베이스의 솔기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 황금 연휴라서 참고로 저희는 KTX로 이동을 하고 저희를 함께 도와주시는 유어선무라는 에이전시는 또 차량으로 저희 기타 싣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약간 다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무튼 저희는 열차를 타는 팀이었는데 열차에 못 탔잖아요. 취소표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분명 모두 다 매진인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이 표가 이 좌석이 더 좋으니까 이걸 쓸래? 이런 식으로 선택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매를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아, 과거에 기차를 좀 많이 타고 다녔었습니다. 네. 네. 베이스의 설기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영 언니의 취소표로 예매를 해서 시무님이 도착하셨죠? 드럼의 수영님입니다. 수영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왜 가슴팍을 가리시는 거죠? 뭔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되게 과감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제가 보통은 아 저는 흰둥이 입을 거니까 흰색이나 검은색 입고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옷을 의외로 대담한 드럼의 시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색은 안 했지만 이제 멤버가 한 명 못 오게 되는 이 찰나에 얼마나 바들바들 거리고 있겠어요. 이렇게 웃음은 짓고 있는데 손으로 막 뭔가를 계속 찾으면서 그 와중에 제 옆자리에서 입에 빵을 먹여주는 키보드의 소라님. 두 번이나 먹여주셨어요.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모님. 아니, 제가 오늘은 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3등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등분 들으셨잖아요. 케이크 두 조각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조각 남았거든요. 오, 왜 이렇게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이 듭니다. 할게요. 아, 나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있고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서 그 기분이 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Thank you.
많은 곡들을 들려드리고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진짜 어어가 맞긴 하네요. 뭔가 발매를 한다고 세상이 막 뒤집히거나 달라지거나 이런 걸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로 제가 만든 그 앨범의 이야기대로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버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어떤 곳에서 시작을 해요, 애가. 그래서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되게 좀 뭐 비관적인 생각도 하고, 그치만 되게 자조적인 생각도 하고, 이게 산다는 게 내가 나로 산다는 그 감각이 너무 이상하고 웃기고 좀 괴롭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어느 중간에 디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걔로 뭔가 어떤 해소를 하고 그 후에는 약간은 비슷한데 약간은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사실 첫 번째와 같은 아침이 다시 밝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앨범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그게 그냥 사집을 그냥 만든 사람이네. 그렇다고 내가 달라질 건 없지 뭐 이런 기분도 들고, 그렇지만 그래서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쭉 부르면서는 예전에 제가 저에게 해놓은 말들을 내가 믿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 오만하게도 막 말을 많이 하고 다니게 돼요. 사실 노래만 하면 좋겠는데 음악을 팔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실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진짜 참 진심이긴 하지만 참 스스로는 오만하다, 건방진 이야기군 이런 얘기들도 해요. 뭐냐면 막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기만 하면 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버렸거든요. 근데 맞긴 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정말 다 괜찮냐 했을 땐 글쎄요. 제가 이런 인간이라서 이런 노래를 만들고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긴 해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진짜 집중해서 너무 잘 들어주는 거를 향해 음악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진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굉장히 순도 높게 감동시킬 수 있나? 좀 그것도 좀 모르겠기도 하고. 그치만 그때의 말을 제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의 방향이 옳다고 제가 믿어줘야 될 것 같고, 사랑받고 싶다고 말해도 된다고 스스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쩐지 이 하필 이 부산의 상상마당에 5월 4일에 오시게 된 이 분들도 그 말이 필요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디폴트를 들려드릴 거예요.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맞습니다. 세상이 디폴트 그래서 매번 기뻐해야 지 사랑 없는 세상이 디폴트 그때참 맛있게 받아야지
뭐가 재밌었어요? 이따 말해주세요. 뭔가 소리 나는 페트병을 먹는 사람이 되어버려. 엄청 재미있었어요. 제가 원래 샌디 숲과 머리에 완전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외말 눈딱 아니 외로워 말하여 눈물을 닦아요를 저희를 외말 눈딱이라 줄여서 부르거든요. 외말 눈딱하고 아 약간 모든 걸 갑자기 잊어버린 거 아 맞아 다음 뒤에 곡이 있었지 하면서 근데 저희끼리는 그렇게 엄청 막 그 곡에 집중해서 하면 아 너무 재밌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놀고 싶어가지고 더 놀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원래 수잔을 마지막 앵콜곡으로 가져왔었어요. 근데 제가 놀기에는 제가 다른 지금 이 샌리스트 말고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연습이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틀리는 모습 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듣고 싶으세요? 하면은 뭐 팔방고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막 팔방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일단은 정해진 걸 할게요. 그런가? 어두운 너를 좋아했지 얼마나 꼬하면 너조차 모르게 네가 서 뭐라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나는 보던 채 지나가고 손을 잡힐 때 가까이 있었던 날 내 마음을 숨기는 게 좋아 얼마나 고하면 너조차 모르게 네가 그곳에 있어 난 너를 찾았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나는 못 본 채 지나가고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래 수전해야 되는데 하나 그냥 보너스를 했고요. 아니 노래 너무 잘하신다. 더 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니야 근데 이제 가셔도 그쵸? 이제 다 예약해놓은 식당 그리고 막 차 시간 기차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어른처럼 정해진 앵콜을 해야 되겠지? 좋고 그리운 걸 생각하면 서글 퍼도 마음만은 유일하게 지킬 수 있잖아. 맑고 짧은 앵콜 때만 가끔 부르게 되는 노래예요. 그냥 데모인데 앨범에 내기는 너무 소품이고 근데 앵콜 때 제 마음 너무 그런 노래여서 앵콜 때 제 마음 같은 노래여서 자꾸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인사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신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주 좋은 저녁 되시고요. 계속 연달아 휴일이더라고요.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쉼이 있길 바래요. 마지막 곡은 수잔입니다. 노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잔 소녀 같은 거 소년스러운 거 어울리지 않아 그저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 혼자 남는 걸
수정 너와 같은 건 너를 추측할 건 알려주지 않아 그저 너를 보여줄수록 진실돼 갈수록 어울리지 않아 그저 네가